SKC 코오롱 PI예요. SKC 코오롱 PI.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본이 그 이제 폴리미드에 관련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시면 폴리미드 필름 관련 이제 소재 그리고 현재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리스크가 있어요. 왜 최근에 많이 조정됐냐? 뭐 지수가 이제 하락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제 폴더블 관련 섹터이기도 해요. 폴더블에 관련 수혜주인데 이게 자꾸 폴더블 출시 지연이 되면서 악재로 좀 직면에 있었던 구간이었어요. 근데 7월 들어서 이제 폴더블이 이제 지금은 다시 출시 임박으로 인한 이제 지연에 대한 악재가 이제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급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그 반도체 소재 관련 제재받을 만한 섹터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도 일단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제재를 가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눈여겨볼 종목인 거고요. 일단 지금 위치도 굉장히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원래 이제 과거 작년 10월 달에는 완전 폭락장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주가는 이제 5만 원대 부근이었고 지금은 아직 주가가 뭐 반도 회복이 안 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모멘텀은 일단 폴더블 곧 이제 출시하죠. 출시 임박으로 인한 기대감 플러스 이제 폴리미드 이제 관련 이제 제재를 하면 우리나라 이런 소재 관련된 반도체 섹터들의 재고 자산이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발생되면서 반도체 업계들의 좀 리스크가 좀 컸던 부분인데 만약에 제재 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재 기업들이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3만 원이면 적당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길게 보시기보다 이제 7월 4일 날 뭐 제재가 발표가 된다 하면은 한 번 더 소재 관련 기업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7,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정도로 잡아보시면 괜찮습니다.